북한이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해령이고요. 좀 배 타고 북한에서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려줄 때만 어벙벙벙하고 막 빨간 버스 타고 한강대교 이렇게 건너서 국적원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흥분되고 막 이상하게 막 더 빛나 보이고 황홀한 거예요. 막 총각 엄마 김태훈, 개구쟁이 막내 황철진, 탈북한 지 넉 달째인 김민석, 우동생 영아룡, 꼴통 김원혁과 친동생 원일이, 그리고 마음 착한 탁덕수. 이제는 한 지붕 한 가족이 된 일곱 남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총각 엄마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니 더 밝아진 아이들. 그 사이 변화가 많다. 저희 지난번에 찍은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이거 하고 여기 또 있어요. 새로 장만한 살림을 자랑하는 안방 마님처럼 여전히 수다스런 총각 엄마 태훈 씨. 즐거운 나이지. 중간고사는 보다는 잘 봤어요? 네, 중간고사보다는 잘 봤어요. 얼마나요? 419등인데요. 400등이에요, 지금 딱 400등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족이 된 박진우. 가족이 한 명 더 늘어 이젠 7형제다. 어디서 왔어요? 북에서 왔어요. 북에서 왔구나. 북 어디? 해령이요. 해령? 네. 그날 밤 방마다 아이들이 여행 가방을 싸느라 바쁘다. 모자 다 챙겨. 니네 세트로 맞춘 모자 다 챙겨. 네. 양말 하나, 둘, 셋. 줄줄이 네. 검사까지 받고. 나가라. 그냥 무거워. 그다음에 수영복. 장판. 완전 빈 거 같아. 아이들이 어떤 지리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서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저희 민석이 같은 경우는 지도를 펴놓고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이 어디니 찍어보라고 하면 서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하기로 했죠.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원혁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원에 있었을 때 뭐 어디 여행하고 싶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아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따로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번 여행이 처음이에요? 예. 기분 어때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간다는 게 참 희한해요. 신기해요. 여름방학을 맞아 일곱 명의 아이들과 전국 여행을 떠나기로 한 태훈 씨. 또 솔직히 전국 여행이란 말을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캠핑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뭐 이런 증명서 같은 거 떼고 또 거기 뭐지? 검열 같은 거 검사 맞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처럼 막 차 타고 막 더해서 더 옮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낯선 일곱 소년들과 총각 엄마가 떠나는 대한민국 전국 일주. 지금 출발한다. 여행의 첫날, 날씨는 화창하고 차 안의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과 만날 생각에 설렘 가득하다. 뭐가 제일 기대돼요? 비키니 입은 눈이 즐거운 세상이지. 눈이 왜 즐거워? 어떤 걸 보는 게 즐거워? 아유. 많이 편하세요? 네, 모르는 척하세요. 첫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영월. 북에서 남으로 사선을 넘어온 아이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여행 코스를 선택한 태훈 씨. 아이들이 살았던 북쪽과 지금 살고 있는 남쪽이 한눈에 펼쳐진다. 뭐 닮았어? 땅이 뭐 닮은 것 같아? 군만도. 맞잖아. 얘들 봐봐. 신기하지 않아? 신기해.
꼭 직접 만든 거 같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냥 강이 굽이쳐 흘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보이니? 떠. 덕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다시 올랐는데. 동계성. 삼팔산이 안 보이니? 이게 가서 저게 그거라. 봐, 삼팔산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자연이 만든 거에는 삼팔산이 있어 없어? 없어. 한반도는 그렇게 하나라잖아. 아주 그냥 명언을 만기는 거 해놨어. 이렇게 내려다보니 고향집이 바로 코앞인 것 같다. 올라가다가 마지막 코스 온천. 제일 위쪽에. 제일 저 어디? 백두산 아래. 백두산 아래? 네. 그 지명이 어떻게 돼요, 거기? 양강도. 양강도? 아니, 멀리 가지 말리니까. 4개월 전까지 민석이가 살았던 곳이다. 바다 같지 않냐, 강이? 진우가 살던 곳은 어디죠? 저쪽 얼굴 부분이요. 어디 얼굴 부분? 토끼 얼굴. 아니, 쭉 나온 데 있잖아요. 토끼 얼굴 부분? 네. 아, 그 부분이야? 거기 지명이 어떻게 돼, 보이나요? 함경북도죠? 함경북도. 무슨 군? 해령. 해령? 네. 우리 여행 코스가 우리 서울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강원도로 강원도 어디야? 서울 옆으로 쭉 동쪽으로 가면 되지요? 강원도로 해가지고 여기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 돌아서 해남 땅끝마을 턴하고서 다시 서울로 쭉 올라가면 한 바퀴 도는 거야 우리는. 작은 한반도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까지 찰칵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여행 코스가 끝났다. 녹음이 우거진 국도를 달려 도착한 두 번째 여행지는 그림 같은 산들로 둘러싸인 강원도 원통. 두루미가 날고 냇물이 흐르는 산자락에 머물기로 한 날.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공기도 좋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번 나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묵기로 한 원통의 한 폐교. 호박꽃이 탐스럽게 피고 옥수수가 익어가는 그곳에서 보람찬 일을 하기로 한 가족들. 여기 여기. 거기. 야, 일로 와. 여기 있다, 여기. 원혁이는 사판자루를 들고 오고 아이들은 목장갑을 끼는데. 그냥 와, 몸만 와. 그런 거 필요 없어. 아, 그거 가지고 와. 아, 그 낯은 필요 없다. 손에 연장 하나씩 들고 줄줄이 밭둑을 걸어가는 태훈 씨와 아이들. 폐교에서 공짜로 하룻밤 묵기로 했으니 체면치레를 할 셈이다. 할 일은 감자밭 일구기. 내가 소야? 소라고 치면 돼. 가자! 일꾼 원혁이와 뺀질이 덕수 철친이가 한 팀이 돼서 밭을 가는데 이리야! 구호까지 소부리듯 하는 원혁이. 그런데 웬일인가 빵이 갈린다. 이거는 막 구려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야, 너네 이제부터 토야. 그렇지, 잔다. 이리야. 이제 나에 대놓고 소부리듯 하는데 발 맞추라 했다. 발 맞춥시다. 빨리 간다, 충치. 원한 소리다, 원한 소리. 그때 재치 있는 진우가 농을 친다. 쟁기질을 끝내고 삽질에 들어간 원혁이. 농사일이 체질이란다. 그 땅을 이거 왜 이렇게 골라줘야 돼요? 네, 이거 줄 직선 맞춰야지.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면 땅이 낭비돼서. 일꾼 원혁이가 돋보이는 순간이다. 아, 힘 들어. 많이 해봤나 봐요? 네. 얘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이든 뭐든 하여튼 공부를 시킬 때 이런 거와 관련된 대로 보낼까 할 거야. 농업대학교 같은 거? 네. 수원에 있더라고요. 소 바꾸자, 소 지쳤다. 소의 울음 소리가 이제 들린다. 다른 밭고랑에선 진우와 민석이가 힘 한번 제대로 못 쓰는데. 소 체인지.
댄지. 이번엔 태훈 씨가 나섰다. 야. 하지만 나 손가 왜 이렇게 연약해. 야, 그러니까 비례가 안 맞네. 연관이 쫄았어. 아이들의 핀잔을 듣는 태훈 씨. 연관이 뭐 몸은 뭐 남산만 해가지고. 앞으로 가기는커녕 중심조차 못 잡는다. 직접 해보실 거 어떠세요? 어, 나 이거 못 하겠어. 고고고. 아, 겨봐, 저기까지 좀 가볼게. 하지만 박고랑도 하나도 못 깔고 중도 하차. 죽겠어요. 이 저질 체력. 그때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새참인 냉수가 왔다. 땡볕에서 일한 후에 마시는 냉수만큼 단물이 없을 텐데 가장 열심히 일한 원혁이는 누구보다 달게 마시고 남은 몇 모금의 물은 가장 일을 안 한 진우의 얼굴로 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땀 식히는 동안 가위바위보를 하는 아이들. 하룡이가 이겼다. 게임은 풀로 코 간지럼 태우기. 오빠만 불면 안 돼. 풀 한 줄기로도 재밌게 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다. 땡볕에서 하는 반일에 생각지도 못한 수확도 있다. 이거 같은 감자 같은 모양이야. 이 형 가지 두 개밖에 안 가져. 예, 아깝잖아요, 버리지. 안 가져온다니. 그래도 뭐 해서 먹을 거야? 아, 나 반찬도 해 먹고 삶아서 먹고. 공짜 숙박비도 해결됐고 숙소로 돌아가는 발길이 가볍다. 물 붙이는 걸 먼저 붙였나? 와, 이쪽은 안 뜨는. 그날 저녁 뜨거운 밤을 준비하는 태훈 씨. 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터도 있고. 드디어 시작된 여덟 남자들의 저녁 만찬. 맨 처음 싼 쌈을 태훈 씨가 먹자 아이들도 먹기 시작한다. 총각 엄마와 칠형제의 전국 여행 첫날. 배불러서 더 행복한 이 밤이다. 전국 여행 둘째 날. 총각 엄마의 차가 7명의 아이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이다. 다음 목적지. 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바닷가로. 민석이하고 원혁이는 이렇게 사람 많은 바닷가는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이번 여행에서 아이들이 꼭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 1순위인 해수욕장. 그곳에 왔다. 모래사장에 앉아 무엇 그리 집중하나 했더니 보라색. 시선이 향한 곳은 비키니 수영복의 여인들. 덕수의 눈도 이미 같은 쪽이다. 난생 처음 보는 비키니 수영복에 넋을 놓은 아이들. 그런 덕수의 모습에 원희리는 박수까지 치며 웃는다. 아, 덕수 형. 왜 이렇게 좋아해? 뿌듯해? 문화 충격에 빠진 덕수. 아,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날 오후 오징어잡이 행사가 열렸다. 이거 이 봉투랑 장갑을 입겠어. 오징어잡을 잡을. 네. 왜 그 맨손으로 잡는 거 아니야? 미끌미끌해요. 자, 징소리 출발합니다. 하나, 둘. 징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드는 인파. 물속엔 그 유명한 속초 오징어가 넘쳐나고. 운이 좋게도 엄청나게 큰 방어를 잡아올리는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태훈 씨네 아이들도 치열하다. 조금만 남았어. 하룡이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손에 오징어가 착착 달라붙기 시작하고 어느새 봉지 한가득 잡은 아이들. 맞냐 철친아. 전투에서 승리한 용사가 따로 없다.
저희가 다 잡았어요. 미안한 것 같아요. 왜요? 네? 아유, 다 같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그걸 얼마큼 잡았는데요? 아, 많이 잡았는데요. 기대 이상이에요. 기대. 수많은 피서 인파 속에서도 당찬 아이들이다. 한 몇 마리 되는 것 같아요? 한 20마리 넘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거의 30마리 돼 보이는데. 오징어 회 먹으러 가자. 야, 배고프다. 통째로 넘기고. 오징어 회를 어떻게 먹나 했더니 자동으로 썰어져 나오는 기계가 있었다. 꿀깍 넘어가요. 심이. 30마리의 오징어를 채 썰어가는 진우와 하룡이. 드디어 오징어 회 시식이 시작됐는데 사실 아이들 모두 오늘 회를 처음 먹어본다. 처음 도전하는 메뉴가 또 하나 늘었다. 그래, 니네 얼마나 잔인하니. 니네가 살아 움직인 걸 잡아다 지금 출량이 찍어서 먹고 있잖아. 나 내가 맛있어요. 그때 맛있는데. 그렇지만 맛있는 거 어떻게. 다행히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 거부감을 보인 아이는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던 회를 다 먹고 남은 오징어에 아예 초장을 부어버린 아이들. 아, 제대로 먹네 진짜. 먹성 하나는 모두들 1인자다. 이거 오징어 볶음 됐네? 얼마 남지 않은 오징어를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 바쁜 아이들. 오징어 몇 마리에 형제애가 든든해진 하루다. 나 오징어 삶은 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 야, 옷에 안 떨어지게 잘하라고. 찐 게 좀 더 맛있어. 그날 오후, 바다에 왔으니 배를 한번 타봐야 한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배를 타는 태훈 씨. 하지만 배에 올라타자마자 줄을 잡고 앉은 태훈 씨. 드디어 배가 출항하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데 태훈 씨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동여매고는 민석이의 팔에 의지한 태훈 씨. 갑자기 무서워서 눈을 봤어요. 아이들은 속초 바다를 감상하는 그때 태훈 씨는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육지를 기다렸다. 수를 만점이었어요. 수를 만점이었어요? 네. 아니요. 이 두 발이 땅에 닿는다는 고마움을 난 이제서 느낀다. 어째 이번 여행에선 아이들이 태훈 씨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의 배 사건. 왜요? 진짜 대박. 완전 무서워. 뭐가 대박인데? 진짜. 삼촌이 내 발에다 얼굴 딱 대고 눈을 뜨지 못해. 눈을. 너무 재밌어. 엄청 빠르고. 원효가. 난 두 번째. 너 여기 왔을 때 배 타고 넘어왔잖아. 어. 이런 배 탔어? 아니면 큰 배 탔어? 뭐야, 이런 배 타고 어떻게 와? 큰 배 타고 왔어, 너네? 어. 와, 우리. 전국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오늘은 작고 예쁜 시골길을 달린다. 어, 그 타이틀 실화 총각 엄마. 총각 엄마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면 저 나중에 장가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젠죠. 우리 지방은 여기 남쪽이니까 북쪽은 지대가 높아서 덥지 않은데 남쪽처럼 덥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방은 또 추운 지방이에요. 경두산, 백두산 아래니까 8월 10월 되면 8월 초 되면 서리가 끼기 시작하거든요. 9월달쯤 되면 눈이 잠깐씩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는 9월달 뒤 여행이니까. 하지만 하회마을의 생김새는 북한의 고향마을을 닮았단다. 우리 마을에서 10분만 가면 강이거든요. 강인데 이것들은 이건 똑같아요. 여기는 진짜 신통하거든요. 진짜 신통하네. 그리 길도 길이 이렇게 됐어요. 길도. 아, 여기 길도? 거장도로가 아니고 이런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우리
이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요, 이때. 고향 어디? 양강도. 양강도 생각나요? 그럼 여기 안동 하회마을은 이제 나중에 기억하겠네요. 여기 옛날 그 고향이랑 많이 네. 비슷해서. 네. 고향길을 걷는 기분에 더위도 잊은 채 고향 생각에 젖어든 민석이다. 소원을 적어서 매달면 이루어진다는 나무. 태우신의 아이들도 소원을 적어보는데. 소녀시대랑 결혼하자고. 그리고 원혁이와 덕수의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게 해줘. 네가 노력을 해야 돼. 너? 괜히? 무슨 대야? 민석이도 종이 빼곡히 소원을 적는다. 우리 민족이 통일이 안 되면 나라도 통일을 이루겠다. 아. 꼭꼭 눌러 쓴 소원을 정성스레 매다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까?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다. 오늘도 여행지에서 하룻밤을 지낼 방을 구해야 하는데. 없지 않으려나? 안 더워. 모고장도 두 개나 큰 게 대빠에 두 개 있고. 만장일치로 고택에서 하룻밤 보내기로 결정. 이젠 소금이 다 된 몸 씻기. 아, 목이 끈적끈적해. 뭐, 쥐고 있어? 어. 괜찮아. 안 보여. 어? 씻는 일로는 최고 게으른 녀석들. 언제 또 이렇게 자주 몸에 비누 묻히는 일이 있을까 싶은 여행길. 땡볕의 여름 여행이 아이들에게 별일을 자주 선사한다. 야, 멀리 봐. 빨간 대야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오늘의 샤워 끝.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와 매미 울음소리가 마당 한가득 울리는 밤이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들. 그때 아침 일찍 장에 다녀온 태훈 씨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잠시 후 아침부터 날벼락이 떨어진다. 야, 니네 빨리 밥해. 야, 나도 밥 담나 하고. 밥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야, 이거 김치찌개 사 넣어. 이 김치 사왔어. 밥찌개 설거지. 응, 줘서. 네 개 중에 하나. 설거지를 할게.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들. 밥이라니 꿈인가 생시인가. 여기 있는 방울에 싸놔야 밥이야. 잔뜩 부은 얼굴로 쌀냄비를 들고 가는 막내 철진이. 지금 철진이 손 안 씻은 것 같은데? 네. 쌀을 씻으면서 손도 씻고. 밥 지금 몇 인분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지금 밥 하는데? 어느 정도 분은 되겠죠. 과연 오늘 아침밥을 무사히 먹을 수 있을까? 잠시 후 밥 타는 냄새가 마당 한가득 진동을 하는데 밥당 머님 막내 철진이는 천하태평이다. 탄내난다. 밥 타는데 불을 줄이려니까. 밥 잘 됐어요? 아니요, 밑에 붙었어요 살짝. 야, 다 탔다. 완전 다 붙었는데 어때? 한쪽에선 잡탕찌개 간을 보고는 라면 스프를 넣기까지. 아, 지금 딱 좋은데 하나만 넣어. 하나만 넣어.
우여곡절 끝에 고택의 앞마당에 밥상이 차려졌다. 하지만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차린 사람들 뿐. 맛있어요. 뭐가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김치찌개. 밥이 제일 잘 된 것 같다고요. 뭐야? 야, 이거 생선 한 마리야, 이거. 아까 잡은 거. 우리 잡아왔어, 아침에. 찌개 속에 든 멸치 한 마리가 반가울 만큼 젓가락 갈 데가 없는 아침상. 밥을 적게 먹고 가서. 결국 모두 밥을 남기고 마는데. 찌개하고 밥. 밥도 다 긁어야지. 뭐 급기야 가위바위보로 잔반 처리를 하기로 결정. 그때 하룡이가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는 주먹을 쥐고 앉았다. 자, 하야구. 딱히 뭐다 주먹을. 가위바위보. 모두들 주먹인데 덕수만 가위를 냈다. 아니, 덕수는 이대로 먹으면 되지 그냥. 소금처럼 소태가 된 김치찌개를 냄비채로 받아든 덕수. 아이들은 그 상황이 그저 재밌고. 덕수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개 한 마리 불어줘. 왜 나 찐해라는데 왜 빠래서 흉냈어. 아, 다 짰어 이거.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이제야 눈치챈 덕수. 배불리 먹고도 슬픈 덕수의 아침이다.